이번엔 창원의 어느 조용한 공원인데요.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공원으로 하나둘 모이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아우야, 헬라도에서 온다고 고생했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와야지. 오셨네요. 그래, 와야지. 안 오면 안 되지. 창원사랑봉사대 봉사하러 다니거든요, 병원에. 그런데 오늘 여기 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연습하러 이 공원에 왔어요. 우리는 MC, 난 대박이, 난 깜찍이, 우리는 댄스. 자, 우리 팀. 이야, 최고의 팀인데요. 네, 조금은 썰렁한 겨울 공원, 연습실도 값비싼 공연 장비도 없지만 노래 한 곡만 있으면 호흡이 척척 맞는다는데요. 그 누가 우리의 열정을 꺾을 수 있으랴. 적적하실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위도 있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즐겁게 또 연습하시네요. 형님 아크네, 도착해. 내 사랑 꽃놀이 사랑. 수고했어요. 글자 그대로 창원을 사랑하는, 가장 아끼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그 직장인 그다음에 가정 주부가 모여서 또 우리가 노래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우리가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머님한테 딸이 찾아와서 사죄하고 용서하는 어떤 그런. 이번엔 어르신들 심금을 울리는 또 다른 장기. 백날을 하루가 같이 이못 남은 자식이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다 보니, 애들하고 살다 보니 이제 왔어, 엄마. 그래, 다 안다. 엄마가 다 알지. 먹고 산다고 힘 많이 들었지. 엄마 용서해주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요. 왜 울려요?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나네요. 저 엄마는 1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많이 그리워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오는 것도 우리 엄마 부모님 뵈러 온다 생각하고 그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재능을, 모든 재능을 그냥 부모님 같이 생각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웃을 수 있으면 제가 마음껏 재롱을 부리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놀다 갑니다. 네, 이곳은 창원의 한 요양병원인데요. 드디어 공연이 열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건만 여전히 공연 전은 설레고 떨립니다. 이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평소 외롭고 즐거운 일이 많지 않은데 저희들도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어르신들도 즐거워하니까 효도하는 셈으로 여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창원 사랑봉사대 공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뿅망치와 양은 냄비. 노래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해야 또 즐겁고. 어르신들이 그렇죠? 더 즐거워 네. 하고 버스도 마시고. 네. 바이보. 네, 즉석에서 보여주는 뿅망치 사용법인데요. 실수해도 좋으니까 즐겁게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중년 스타일이 요양병원에 떴다. 드디어 대망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을 위해 열심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는데요. 이때만큼은요, 최고 인기 가수가 부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저 아들딸 같은 중년들의 재롱에 어르신들 어깨가 절로 들썩들썩거립니다. 저희들은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적절한데 모든 봉사자님들, 봉사자님들이 이렇게 공연도 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르신들이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좋아하신다는데요. 이 연극 순서만 되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연기에 푹 빠져듭니다. 어머니. 진짜 연기자 같으세요. 어르신들도 푹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금을 울리잖아요. 네. 참 보셨네요.
네, 어머님들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진짜 정말 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위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박수 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면 저희들이 외려 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좋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네 인심과 정. 나누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모두 행복해집니다. 올겨울 가까운 이웃과 함께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